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이요. 요즘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하고 팔렘방 이두 도시에서 두 도시가 공동 개최하는 거예요. 그 2018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 바로 끝나면 이제 그 장애인 아시안 게임도 같이 열리고.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이 도대체 뭐 올림픽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아시안 게임은 뭐 아시아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응? 뭐 보드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거냐? 근데 놀랍게도 보드 게임도 있어요. 종목 중에 보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한번 오늘은 이 아시안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요, 그 종합 스포츠 대회로는 사실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 올림픽인데 이각 대륙별로도 이 종합 스포츠 재전이 있어요. 대륙별로도 있는 것이 그 유러피안 게임이 있어요. 유럽에도 유러피안 게임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는 당연히 에이시안 게임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올 아프리카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남미하고 북미는요 아메리카 대륙은 합해서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합해서 팬 아메리칸 게임 이거를 주최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없을 것 같은데 오세아니아도 이 대륙별 그 대륙 스포츠 재전이 있어요. 이 퍼시픽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한 대륙들은 다 이런 대륙별 재전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아프리카는 그리고 축구도 하죠. 그 네이션스컵. 자, 그래서 공식 명칭은 원래 에이시아 경기 대회인데, 그래서 역사는 사실 올림픽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요. 올림픽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서 그 1951년에 하계 게임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동계 게임은 1986년에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1951년 이 하계 에시아 게임은요, 원래는 1950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1950년 늦춰진 거고요. 아니다, 그 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1986년은 네, 동계아시안 게임이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최위원회는 OCA라는 협회가 있어요. 올림픽 카운슬 오브 아시아라는 주최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 역시 그 올림픽처럼 한개 또는 두 개의 도시에서만 열려요. 그래서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다른 그런 대륙들에 비해서 아시아하고 에이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좀 특징이 그거예요. 이게 스포츠 저변이 발달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한계예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그 산업화가 좀 이루어져서 이게 좀간그 재전이 일찍 열린 거고 올림픽이 그 월드컵 같은 경우 남미에서 처음 시작한 게 당시 그때는 그 우루과이가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역사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우루과이가 그때 월드컵에서 축구를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우루과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남미권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월드컵에서 뭐 16강에 들어가는 나라가 몇 없을 정도로 사실 좀 아직 스포츠 저변이 그렇게 대륙 전체 골고루 퍼져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은 개최를 할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이시안 게임을 에이시안 게임을 가장 많이 개최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이 에이시안 게임을 무려 네 번이나 하게 돼요. 태국이 무려 네 번이나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그 유럽 해외 열강들의 그 식민지 침공을
유일하게 겪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번 그 열강들의 침입에 의해서 문명이 파괴된 적이 없어요. 그 태국 옆에 뭐 미얀마 있고 뭐 말레이시아 있고 뭐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껴서 태국만 그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중립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네덜란드든 이 태국에는 손을 안 대기로 합의를 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태국은 식민지를 안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은 왕이 있어요. 태국은 입헌 군주국이에요. 제가 태국을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태국은 왕정이 있어요. 왕이 있지만 왕이 내정 내치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솔직히 입헌 군주국인 나라들은 왕은 역할이 딱 그거예요. 해외에 뭔가 외교 사절 해외에 뭔가 외교적으로 국가의 정상이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들이 가요. 그 내정은 총리가 다 하고 그 태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은 왕들이 가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좀 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일 많잖아요. 영국은 하도 그 뭐냐 그 대영제국 산하 그런 자치권을 얻은 그런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영국은 관할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굉장히 바빠요. 그 지금도 물론 곧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태국이 방콕에서만 무려 4번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방콕도 가장 최근에 한 거는 1998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에서 복구가 되고 그리고 뭐 일본도 그런 원포 피해에서 복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은요 아시안게임을 처음부터 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최 횟수가 적은 거예요. 중국은 그 한때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의외로 뭐 매 대회 참가했을 줄 알았는데 중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역사 스토리를 한번 좀 그 뭐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이따가 오전에 그 유현진 선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러 시청자 끌려고 막 제가 뭐 핫이슈 놓이고 뭐 그렇게 막 무리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편하게 갈까요? 아 지금 이거 여기 제가 방송국에도 공지 띄워놓고 여기도 공지 띄워놓고 SNS에도 SNS에는 이따가 낮에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사실 뭐 아니 아까 저녁에 그 유경이 누나가 그 유튜브 뭐 그 채널 동영상 뭐 수정하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저한테 뭔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좀 만나서 좀 가르쳐 달라. 응? 뭐 뭐 커피라도 사줄게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유경이 누나가 요즘 그 디지털 조선 TV에서 그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 앵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증권시장 방송이 그 아침에 있고 점심 방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시장은 15시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15시 이후에 유경희 누나는 마감 방송을 해요. 데이트 아니에요? 데이트라고 하긴 약간 좀 그렇지. 어쨌든 누나 동생 사이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늘 그 유현진 선발 경기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그 판교 창의 세미나 들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시간이 비니까 그 유경희 누나 그 디지털 조선 그 방송 끝나고 그 근처에서 잠깐 보기로 했어. 어차피 저도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어차피 도심에서 전 버스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만나기로 했고요. 방송 켤 거예요. 방송 켜기로 했어. 아니, 유경이 누나도 유튜브 그 방송 계속 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짧게 계속 모바일 방송 위주로 켜서 그렇지 그 하여간 내 방송 아니면 유경이 누나 방송 켤 거예요. 아마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 방송 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냐
유경이 누나가 요즘 뭐 이리저리 뭐 유튜브 각을 좀 잡고 싶나 봐.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올림픽 카운슬 오브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지역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별 스포츠 제전은요, 올림픽처럼 열려요. 막 성화도 켜고 그막 진짜 막 여러 종목들 다 하고 메달도 주고. 아무래도 그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스포츠 제전이에요. 그리고 종목 수는요, 올림픽보다 많아요. 왜냐면 그 올림픽 종목 개수가 대회당 한뭐 20몇 개뭐 이런 걸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물론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종목 개수는. 근데 올림픽에는 지금 있다가 없다가 하는 야구 종목이 아시안 게임은 상시에 있고요. 그 우슈, 세팍타크로, 카바디. 저도 지금 뭐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스포츠 종목들이 아시안 게임엔 있어요. 그리고 뭐 당구는 있다가 빠졌고요. 그 볼링은 지금 살아남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OCA에서도 아무래도 대회 기간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 종목 숫자를 조금은 줄여보려고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이전 대회에 비해서요, 2014년에 열렸던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 36개 종목으로 줄어들었어요. 36개 종목으로 줄어들어서. 그리고 1948년 그 1948년에 이 아시안 게임의 그 신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이 끝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영향으로 독립을 한 거고, 그 아시아에 그 약간 식민지 통치를 받던 여러 나라들이 그 이제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막 하도 막 땅을 막 망쳐놓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대한민국은 1945년 그 일본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8월 15일에 항복을 발표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는 먼저 광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1945년 9월에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조인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다그 전쟁 승전국의 식민지들이었어요. 그래서 1945년에 바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1947년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을 하고, 하여간 그때를 전후로 그냥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요, 이제 그냥 그 이제 아시아권의 그런 그 여러 나라들을요 다 독립을 승인을 해요. 독립을 승인을 하게 돼. 그러다가 1948년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러자 이런 의견이 생겨요. 어이,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끼리 스포츠 대회 하자. 응? 우리 지금 세계 무대에서는 때도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잖아.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하여 당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당시 독립 자격을 얻었던 대한민국은 아직 그때는 정부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인도,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라 불리는 버마, 그리고 그 중국 국민당. 당시 중국 대륙은 국민당이 아직은 있었을 때예요. 1948년, 1949년 그때쯤에 이제 제2차 국공내전에서 깨져가지고 국민당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당시는 실론이라 불렸던 스리랑카. 이 6개 나라가 그래, 우리 아시아의 스포츠 제전을 하자 해가지고 그 서로 손잡고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시아의 이제 그 지리적으로
그 아시아의 중간 지점인 인도에서 한번 하자. 물론 그이 합의했던 6개 나라 중에 그냥 하나 뽑힌 거예요. 그 인도가 아무래도 인구수도 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1950년에요. 그 제1회 대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뭐가 불쌍하다 그래. 하여간 그래가지고 원래는 인도에서 1950년에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개최국인 인도가 1950년까지 준비를 못한 거예요. 1950년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첫 대회는 1951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대회부터가 제때 안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앞당겨서 하든지, 그, 뒤로 밀어줘서 하든지,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아시안 게임은 막 그렇게 좀막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회가 치러진 적이 있는데, 올림픽은 그런 거 없죠. 올림픽하고 월드컵은 그, 무조건 그 정해진 연도에 치르게끔 했고, 해야 될 상황이 못 되면 그냥 그 개최 못하고 넘겼었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도 1940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못했어요. 그렇고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서 1942년, 1946년 그두 번을 못했죠. 자, 하여 그랬었는데 이제 그 1957년 1년. 그래서 원래 창설 회원국은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설 회원국인 대한민국은요, 이 1951년에 참가를 못 했어요. 이유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1951년이라고 했잖아요. 1951년 당시 대한민국은 한창 한국 전쟁을 치르던 참이었어요. 아마 1950년에 아시안게임을 했어도 만약에 그 6월 이전에 했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가을에 아시안게임을 했다 그랬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전쟁 터져서 못했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50년에요. 1950년 6월 24일 그 브라질 시각으로 1950년 6월 24일에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정확히 1시간 뒤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한국 전쟁이 쾅 하고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이 참가를 못하고 일본 등이 그냥 몇몇 나라들이 더 참가를 해가지고 제1회 뉴델리 아시안게임은 총 11개국이 참가하게 됐어요. 하여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4년에 한 번씩 그 간격을 두고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월드컵하고 같은 해에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 월드컵하고 같은 해에 열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근데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요. 그런 그 정치 사상 뭐 이런 아니 뭐 경제 사정, 뭐 정권들의 뭐 약간 입장, 그 정치권의 입장 그런 영향에 따라서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962년 그제네 번째 열렸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이때는 자카르타 한 도시에서만 해요. 지금은 팔렘방이라는 도시하고 두 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아랍 국가들이 그 손을 잡아요. 아랍 국가들이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그 끼지를 못하게 해요. 원래 그 이스라엘도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유럽이나 아메리카 뭐 이런 데에 그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 그 서방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런 고향 땅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직히 그 중동권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요, AFC에도 그못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축구도 AFC에 못 들어와 있고, 그 아시안 게임도 참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96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버려가지고, 이때 참가를 못해요. 그, 약간 그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배경 때문에, 그런 외교적으로 좀 중동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가끔씩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1974년, 그,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까지는 참가를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중동권 국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 중동이 막 계속 그런 그 여러 그 세계 여러 국가들의 외교적인 문제로 막 전쟁도 터지고 하다 보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중동 국가들한테 계속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더욱 그 서방 국가들하고 손을 막 잡게 되잖아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결국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이 유럽 대륙의 스포츠 제전인 유로피안 게임에 참가를 해요. 2015년부터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이 1940년대에 원래는 그 대만이 그 뭐냐 아시안 게임의 그 창설 회원국이었어요. 대만이 원래 그 중국 본토에 있을 때는. 중국 본토에 있을 때는 그랬었는데, 국공 내전으로 인해서 대만으로 쫓겨가고 나서는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참가를 못한 대회들이 몇번 있어요. 결국 대만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그 외교가 잘안 되다 보니까 결국 국제적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 Chinese Taipei, Chinese Taipei 해가지고 그 약자가 CT죠, 대만은. 그렇게 국제적 명칭을 바꾸고 나서야 이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참가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래 대만하고만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는 중국하고도 외교를 하죠. 근데 대만은요, 참가는 할수 있는데요, 그 시상대에 올라가죠. 만약에 대만 선수가 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올라가요, 그러면요 국기 못 올라가고요, 국가 못 틀어요. 그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그 뭐냐 러시아 출신의 올림픽 선수단 이렇게 출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만 출신 올림픽 선수단 뭐 그런 식으로 출전을 해야 돼요, 대만은. 그래서 국기를 못 달고 국가도 못 틀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그 스포츠 재전이라지만 이 스포츠 재전도 어떻게 보면 그 협회에서 기획을 하고 그 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협회도요, 나름의 그런 그 정치질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가 이 국력을 반영한다는 게 약간 그 어지간히 드러나는 게이 스포츠 재전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그리고 그 초창기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그 일본이 1951년 첫 대회부터 계속 참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첫 대회만 참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 참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창설 회원국이
이 OCA의 창설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거의 그 OCA에서는 거의 VIP급이에요. 외교적, 스포츠 외교적으로 아시아에선 VIP급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첫 대회만 못 나왔어요. 한국전쟁 때문에 그때만 못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1978년대까지는 일본이 계속 1등이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전쟁 때그 미국의 그런 그 전쟁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빨리 회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조금 타격을 받기 시작할 때가 와요. 1980년대부터. 그리고 이때부터는 중국이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 중국이 그 스포츠 기량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죠. 물론 좀 중국의 그런 그 경기 태도는 좀 얄밉기는 해요. 많이 얄미워요, 제가 봐도. 그래서 1980년대부터의 그 메달 종합, 그 금메달 위주의 종합순위는 중국이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아시안 게임에서 그 1962년 대회에서는 한번 5등을 한 적이 있고, 1974년 대회에서는 한번 4등을 한 적이 있어요, 종합. 근데 그 대회를 빼고 나면 대한민국은 그 이후 아시안 게임에서 매번 3등 이내에 들고 있어요. 결국 아시안 게임은요, 한중일이 다 해먹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물론 대한민국은 현재 그 국제 외교사회에서도 G20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상위권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나름 외교적으로 꿈 나름 그 국력의 위상이 좀 있는 나라예요. 그 G20이 정도면.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근데 종합 1위를 한 적은 없어요. 그 금메달 순위 종합 1위 한 적은 없어요. 그갓 역대 최고 성적은 1986년 서울에서 했었던 그 아시안 게임인데, 이때 대한민국이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를 땄어요. 근데 이때요, 중국이 금메달 94개, 그리고 은메달 82개. 금메달 하나 차이로 아마 몰라, 금메달이 같았어도 아마 은메달 개수에서 밀렸겠지만, 그 금메달 한두 개 차이로 중국한테 종합 1위를 내줬어요. 개최국이었는데. 근데 다만 이때,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전부 합한 메달 총 개수에서는 이때는 대한민국이 224개를 땄고 중국이 222개를 땄어요. 이때 전체 메달 획득에서 딱한번 1등을 했어요. 근데 이후 중국이 더 스포츠 쪽으로 더 발달을 한 바람에 지금은 금메달 개수만 해도 중국이 그냥 뭐 싹쓸이 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역시 대한민국은 개최국 버프로 좀더 많이 따기는 했어요. 그렇고요. 그 대신에 올림픽에서는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메달 순위가 높았어요. 그때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그 메달 순위 종합 4위였잖아요. 이 종합 4위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순위였어요. 당시 1위는 소련, 2위 미국, 3위 동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안 게임에서의 항상 목표는 종합 2위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의 1, 2, 3위는요,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에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에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메달 순위가 조금 높은 이유 중 하나는요,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심리, 그런 악바리 근성은 있어요.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는 잘해.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4위부터는 자주 바뀌어요. 아시안게임에서 4위부터는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북한이 좀 잘했어요.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4위까지 올라와 본 적은 있는 나라였어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근데 문제는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북한은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이런 스포츠 예술 이런 쪽 저변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게 돼요. 그 몰라, 예술 쪽은 그래도 뭐그 뭐냐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그 기쁨조 뭐 이런 거라도 투입이 된다고 하지만 스포츠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위가 쭈루룩 내려갔어요. 근데 가끔 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여자 마라톤 1등 했던 선수가 아마 그 북한의 한봉실 선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 아냐고요? 제가 그 경기를 집에서 밥 먹으면서 본 적이 있어요. 당시 제가 중3이었죠. 그리고 그 1970년대까지는 그래서 아시안게임의 순위 판도는요, 1, 2, 3등은 동아시아. 1, 2, 3등은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인도. 그 다음에 뭐그 동남아 몇 나라, 그 다음에 중동, 남아시아 뭐 그런 순으로 그 순위가 쫙 나열됐었어요. 저는 전공이 역사예요. 자, 그러다가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 쪽 대외로 빠지면서 그 소련에서 독립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 아시안게임 순위권에 좀 올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소련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종합 1위를 했었잖아요. 소련이 그때 스포츠만큼은 엄청나게 강했었잖아요. 물론 소련은 그 월드컵에서 소련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4강이에요. 근데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의 역대 최고 성적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8강이죠. 철박이라고 채팅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분이 두려운 줄 아나? 나는 그렇게 자존감 없는 BJ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아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해체된 나라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은요, 아시안 게임에는 참가를 해요. 근데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는 참가를 안 해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그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지언정 자기는 UEFA로 끼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축구는 유럽으로 가 있어요.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최후 첫 대회인 1994년 대회에서 1944년 아시안 게임이 일본 히로시마였어요. 일본 히로시마였고 노잼이면 나가. 노잼이면 나가면 되지. 그래서 4위.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아시안 게임 축구 종목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게요, 그 이때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요, 우리나라 전력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게 조별리그 경기였을 거예요. 조별리그 경기에서 당시 황선홍 감독이 그 황선홍 감독이 이거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그 아마 한 경기에서만 무려 그 8골을 넣었었던 그 경기가 있었던 게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에요. 황선홍 감독이 그때 엄청나게 황새로 그 활활 날아오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근데 문제는 4강전에서 대한민국 골키퍼가 알까기 실책을 범하는 바람에 우즈베키스탄이 그 4강전에서 대한민국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그때 금메달을 따요. 그래서 그 소련 해체 이후로는 현재 중상위권은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약간 좀그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그리고 좀그 약간 중동권에서 약간 유럽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던 이란,
아니면 그 동남아에서 식민지 통치를 겪지 않았던 태국 이런 나라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중상위권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가 최근에 약간 조금 그 아시안 게임 랭킹이 올라갔는데 카타르는 약간 사연이 있어요. 카타르는요,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을요, 좀 약간 영입을 해요. 영입을 해서 귀화를 시켜요. 러시아가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그 빅토르한 귀화시켜가지고 그 우승했잖아요. 거의 쇼트트랙에서. 그 빅토르한 써가지고. 그렇듯이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을요, 특히 육상 선수들을 많이 귀화를 시켜요. 그래서 카타르가 육상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문제는 이 스포츠 재전이라는 게그 고대 올림피아 재전에서 생겨났다 보니까 그런 기초적인 그 육상 같은 그런 기초 종목이 워낙에 메달이 많아요. 기초 스포츠 잘해야 돼요. 그렇고요. 그 이제 1990년, 1986년부터 동계아시안 게임이 분리가 되는데 그 아시아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걔도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동북아시아는 그 겨울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걔도 겨울에 그 동계 스포츠는 좀 많이 할수 있어. 중국 같은 경우 저기 북쪽 지역에 그래도 좀뭐 저기 하얼빈 막 이런데 그 거기 나름 겨울이 엄청나게 춥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은 여름하고 겨울이 좀 약간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일본도 저기 뭐 남쪽 지역도 일본도 그 가장 높은 후지산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저기 북쪽의 홋카이도 섬, 삿포로 이런 지역들이 겨울에 좀 약간 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잖아요. 삿포로. 그래서 그 진짜 동계 아시안 게임은 정말 한중일을 빼면요, 동계 스포츠 육성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은 참석은 해요. 근데 메달은 못 따요.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가 한계가 있어요. 지리적 한계가 있는 게 동남아는 기후적 문제로 육성을 못 해요. 경기장도 못 만들어. 경기장 유지도 안 되고 경기 용품 비용 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등산 장비가 더 쌀까요? 겨울에 스키 타는 게 장비가 더 쌀까요? 등산하는 게더 싸요. 그런 것처럼 동계 종목보다 하계 종목이 사실 그 스포츠를 육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저렴해요. 그리고 동계 스포츠를 육성을 하려면요, 좀 어느 정도 추운 기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겨울이 좀 존재하는 나라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메달권까지 육성을 못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아시아에서 동계 스포츠를 할수 있는 나라는 뭐 이란이나 레바논 정도밖에 없고요. 그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그 경력이 있는 나라는 그 뭐냐 레바논, 이란,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10개국밖에 없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한 번이라도 땄던 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은 한중일 아니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러시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동계 스포츠는 할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의 초창기 시절 때는 당시 김일성 시대 때 투자를 그래도 많이 좀 했던 북한이 4위에 들었던 적이 두 번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그 독립해서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 공교롭게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김일성도 죽었다?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요, 한중이라고 카자흐스탄이 메달을 합해서 전체 96%예요. 그리고 금메달은 99%예요. 그렇다 보니 동계아시안 게임은요, 언제 하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 했어? 뭐 이런 정도? 그렇구요. 그래서 동계 스포츠 자체가 일단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 동계 스포츠가 그 지리적으로 그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나라여야지 뭐 동계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뭐 생활 스포츠라도 좀 해보죠. 저도 솔직히 목동 아이스링크요 스케이트 타러 간 적은 몇 달 전에 한 번 있어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번 갔다. 그때 한 번 갔고 저도 스케이트 몇 번 안 타요. 참고로 저는 스케이트보다는 스키 좋아해요. 스케이트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스케이트는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던 적은 있지만 그렇고 그 스케이트는 그렇고요. 저는 스키 타는 거는 좋아해요. 스노우보드는 안 타봤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동계 스포츠 자체가 일단은 장비도 장비 문제거니와 아무래도 겨울에 어느 정도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그래야지 즐길 수 있는 것이니만큼 좀 힘들죠. 하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그 만약에 겨울이 되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 스포츠 종목이라도 있잖아요. 뭐 배구라든지 배구, 농구, 뭐 수영, 수영도 수영장 그 경기하는 경기장은 실내잖아요. 그리고 빙상 경기장도 되게 그 설상은 아무래도 진짜 평창처럼 스키장이 저변에 있어야 되는 곳이고 빙상은 사실 날씨만 추우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공동 동메달 규정이 있어요. 공동 동메달 규정이 있는 이유는요, 단일 국가가 금은동 싹쓸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동메달이 있어요. 뭐 그렇구요. 그래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는요, 메달수 총계는 일본이 1등이에요. 왜냐면 일본은요, 일본은 그 후카이도 섬, 북쪽의 후카이도 섬이요, 그 북한의 함경도보다 그 위도가 높아요. 더 북쪽이에요. 그래서 후카이도 섬의 가장 큰 도시가 사포로잖아요. 그 사포로가요, 그 야구 경기장 그 니오넨 파이터스가 있잖아요. 니오넨 파이터스의 그 경기장이 사포로 돔구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포로 돔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장으로 썼었어요. 거기는 너무 추워서 동구장을 썼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투자는 일본이 제일 빨랐어요. 중국은 그 스포츠 종목 투자가 좀 이제 느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스포츠에 투자만 하면 스포츠를 도전할 만한 선수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아직 월드컵 본선도 한 번밖에 못 나갔지만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렇구요. 근데 그 동계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정식 종목 개수가 하계하고는 되게 정반대예요. 하계아시안 게임은 하계올림픽보다도 종목이 많은데 동계아시안 게임은 동계올림픽보다 종목이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처럼 빙상만 잘해요. 대한민국은 빙상만 잘하고 그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중국하고 카자흐스탄은 진짜 몇몇 종목만 잘해. 대한민국은 빙상만 잘하고 근데 일본은 그거보다는 조금 종목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솔직히 일본은요, 북미하고 유럽을 빼면요, 다른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동계 스포츠 접연이 제일 좋아요. 북미하고 유럽만 빼면 일본은 진짜 세계에서 동계 스포츠 접연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노르딕 복합 종목이 보급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종목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뭔가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선 이 노르딕 복합 종목 선수가 육성이 돼요. 그 노르딕 복합 뭔지 알죠? 그 뭐냐? 설상 종목인데 그 스키 막 이렇게 끌고 막그 일단 그 스키 타고 마라톤 하는 거잖아요. 스키 타고 마라톤 하면서 중간에 그 사격도 하고 막 그런 그게 노르딕 복합이잖아요. 근데 노르딕 복합하고요. 그 특히 이제 스키 점프는 남자 부분은 대한민국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그 국가대표 원 나오면서 국가대표 원 영화가 원래 그 종목이 스키 점프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 국가대표 원 영화 때문에 스키 점프는 그래도 나름 좀 우와 저거 멋있어 보인다 하면서 좀 하는 선수들이 좀몇명 있긴 하지만 스키 점프 여자 종목은 여자분은 워낙에 아시아에서 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 빼면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일본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전무, 남미 걔네는 안데스 산맥 지역 빼면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 남미는 그 남반구에 있지만,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은 아직 동계 종목은 그렇게 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르딕 복합은 2017년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선택되지 못했어요. 뭐 썰매 종목? 뭐 루지라든지 루지는 누워서 타는 거,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거, 그리고 봅슬레이는 여러 명이 같이 큰 썰매 타고 가는 거. 네, 맞아요. 그 유경이 누나. 그래서 근데 이런 썰매 종목도 아시아에서 제대로 경기를 치를 만한 곳이 그 일본의 나가노밖에 없었어요. 일본 나가노는 1998년에 동계올림픽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고요. 1972년에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는 봅슬레이하고 루지는 슬라이딩 트랙을 임시로 깔았었어요. 근데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생기자마자 삿포로에 있던 그 경기장은 철거가 됐고요. 일단 하는 나라들도 적어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의 선수를 한 번이라도 보내본 적이 있는 아시아는 일본, 대한민국, 중국, 대만, 필리핀, 카자흐스탄, 인도, 이스라엘, 레바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이 썰매 경기장들을 그래도 평창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세 종목을 다 나가본 나라는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선수들이 나가고 싶어도 자비로 다 털어서 나가야 돼요. 단국대 수도권에서 나름 좋은 학교잖아요. 그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단국대가 그 제일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평창에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썰매 종목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평창이나 강릉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도 동계 올림픽 하죠. 물론 그 베이징이 동계 올림픽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2022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있죠. 문제는 베이징은요. 그 빙상 종목만 베이징에서 하고요. 설상 종목은 저기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해요. 저는 학부생 때는 뭐 그런 소개팅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어쨌든. 근데 물론 일본도 올림픽에서는 그 동계 종목 그렇게 메달 많이 못 따요.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에선 겁나게 메달을 싹 쓸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는요, 이란은 투자만 하면 할 수 있어. 왜냐면 이란은 지리적으로 북쪽 지원이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맛만 먹으면 육성은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란은요, 이 좀 약간 그런 스포츠 재전이라는 것 자체에 좀 약간 미운 터를 좀 이란이 박아놓는 나라예요. 왜냐면 이란이 외교적으로 그리스하고는 역사적으로 외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 이란은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그리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요, 마라톤이 금지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은요, 예전에 수도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을 때도요, 마라톤 종목을 안 했어요. 개최를 거부했어요. 마라톤 종목을 거부했었어요, 이란은. 우리나라는 마라톤이 금지 종목이다 해가지고. 그 마라톤 전투, 거기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왕창 깨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란은 지금까지도 마라톤을 하질 않아요. 엄청난 트라우마죠. 거의 3000년이 다 돼가는, 2500년 넘어가는 트라우마. 자, 그리고 그래서요, 동계아시안 게임은 1999년에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빼고는요, 전부 다 개최국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1986년 1회 삿포로 대회 일본이 했고요, 1999년 그 강원도 대회는 중국이 우승했고요, 이때 대한민국은 2위를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시안 게임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2011년 대회 개최국 카자흐스탄이 종합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은 3위.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국가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그 아시아가 5개 나라끼리 모아가지고 지역 대회를 따로 하기도 해요. 그 우리나라가 강원도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했을 때 왜 못 이겼냐고요? 그때 1999년 때는 우리가 동계 스포츠 저변이 별로 안 좋을 때여가지고 그렇고요. 근데 그 사실 동아시아 대회, 동남아시아 대회, 중앙아시아 대회, 남아시아 대회, 서아시아 대회 이런 나라들은요, 사실 그 참가 국가도 별로 없고 각 대륙별로 한 나라씩이 그냥 1위를 맨날 도맡고 있으니까 재미는 없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10개 국가 이상이 참가를 해서 맨날 순위가 바뀌고요. 그 서아시아 대회도 1등은 이란인데 그 아직 걔네는 세 번밖에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그 보드 게임도 정식 종목인 때가 있었어요. 체스가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하고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종목에 있었다가요, 빠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 체스의 원산지는 인도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금메달을 두 개를 땄어요. 체스의 그 종주국인 인도가. 인도는 체스 종주국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시 동계아시안 게임은 아마 할 거예요. 이 평창하고 강릉에 워낙에 그 동계 스포츠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체스 종주국은 인도예요. 그 영국이 이제 인도 제국을 그 관할을 하면서 그때 영국이 자기 유럽에 전파를 한 거예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를 겸하면서. 근데 사실 아시안 게임은요, 아시안 게임은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말 그대로 한중일이 다 해먹어요. 진짜 메달 획득 선수들의 대부분은 한중일이에요.
그리고 올림픽은 사실 그거잖아요. 올림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선수들이 다 먹잖아요.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하계올림픽에서는 가끔 영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올 때가 있고, 동계올림픽에서는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이 애초에 지리적으로 동계 스포츠를 잘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가끔 상위권으로 올라오죠. 근데 올림픽이나 올림픽에서는 사실 최상위권이 그렇게 메달을 독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월드컵도요, 지금 그 뭐냐 브라질이라고 무조건 우승 독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아시안 게임은요, 다른 대륙의 대회들에 비해서요, 진짜 한중일이 다 해먹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아시아의 그 아시아의 그런 경제적 저변의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프트볼이요. 왜 소프트볼이 정식 종목에 있냐면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을 하는 조건이 그거였어요. 남자분은 베이스볼, 여자분은 소프트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요. 지금 전 세계별로요. 야구하고 소프트볼은요, 연맹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야구 소프트볼 연맹 같이 통합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연맹 회장이 지금 김응용이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한중일 세 나라가 제일 강한 게 아니고 세 나라가 다 해먹는 거예요. 세 나라가 사실상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이 1950년대부터 경제가 상승을 해서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빨리 상승을 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 개발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 문화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동아시아의 그 엘리트 체육 문화를 퍼뜨린 그 근원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그리고 중국은요, 1980년대부터 아시안게임을 본격적으로 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애초에 그 선수들의 그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중국은요, 나이 종목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냥 나갈 수 있어.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대한민국은 국력이 좀안 좋을 때도요, 대한민국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그런 엘리트 체육,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육은요, 입시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입시 그 성과에.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사회체육화는 좀덜돼 있어요. 일본은 약간 그런 사회체육적인 문화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아시안게임 야구를 그냥 사회인 선수들로 보내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진짜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 아니면 독립리그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한중일 이 3국을 스포츠 쪽으로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동계 종목에서는 카자흐스탄은 가능해.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이웃나라라서 지리적으로 뭔가 스포츠, 동계 스포츠 육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는 그리고 인구수가 많죠. 그래서 약간 그래요. 체육 인재들이 꽃을 피우도록 하는 바탕이 된게 바로 이 엘리트 선수 집중 육성이에요. 선수촌 집체 교육. 그래서 진짜 일부 인기 종목을 빼면 지금도 체육 인프라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프로스포츠가 없을 때 이렇게 육성된 체육 선수들은 국가대표 또는 실업팀에서 뛰다가 나중에 그런 선수 생활이 끝나면요,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교나 아니면
그 실업팀 회사가 있잖아요. 실업팀 소속 그 회사에서 직장을 얻어. 아니면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지도자의 길을 걸어요.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1980년대에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2년에 KBO 리그가 출범을 하고 결국 1980년대부터 우리는 프로스포츠 시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 1980년대에 이제 KBO 리그하고 K리그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 집체 교육을 막 거부한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력이 한중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그 서유럽의 약간 그런 중상위권 국가 수준까지는 기댈 수 있어요. 그 비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진짜 거의 뭐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하고 국력이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국력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한중일이 아니면. 그래서 아시안게임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수준 차가 좀 있어요. 그렇구요. 결국 스포츠 성적은 어쩔 수 없어요. 국력하고 약간 그 정비례 할 수밖에 없어. 그 한중일 3국 이외에 그나마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가끔 우리나라 있어 약간 이런 나라들은 그 경제력이 좀 있었을 때의 북한하고요. 아니면 그 식민지를 겪지 않았던 태국, 역시 식민지를 겪지 않았던 이란, 아니면 소련에서 해체됐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 정도.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동계올림픽 종목에서는 좀 나름 좀 전력을 좀 보여줘요. 지리적으로 좀 스포츠 육성이 가능해가지고. 근데 하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요, 그 폐막 직전에 어떤 그 보도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언론에서. 이 시점까지 메달 1148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중일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역대 하계 아시안 게임 이번 대회 빼고예요. 이번 대회 빼고 인천 대회까지 다 합했을 때요. 누적 메달 획득 개수가요. 중국이 2895개, 일본이 2851개, 대한민국이 2064개. 합해서 7810개나 메달을 땄어요. 누적 메달 13744개 중에 56.82%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이후부터예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 그리고 중국은 아시안 게임 첫 참가가 1974년이에요. 그 이전에 안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한정하면요,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 누적 메달 4위가 인도인데요. 인도가 602개밖에 안 돼요. 인도는 602개, 그리고 5위는 태국의 513개예요. 그리고 그 이라는 총 메달 459개. 뭐그 정도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역대 대회에서 한중일 세 나라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종합 1위를 해요.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얘네 나라들은 그 초창기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는 초반에 초창기 때는 약간 비벼본 적은 있어요. 근데 1966년, 1970년 이두 번의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이때 2위를 해요. 그리고 이때 개최국 태국이 3위였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중국이 안 나갔을 때예요. 그래서
한중일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가 마지막으로 2위를 했던 건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 이땐 이란이 개최국이었잖아요. 개최국이니까 그렇다 쳐. 이때 대한민국이 한번 4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태양은 아시안 게임 로고예요. 그 아시안 게임 그 주최를 하는 그 OCA의 로고예요. 그래서 1978년 대회 이후부터는요, 한중일이 서로 자리만 바꾸면서 1, 2, 3등을 다 도맡고 있어요. 진짜 그냥 그 세 나라가 다 해먹어요. 동계아시안 게임은 더 심해요. 동계아시안 게임은요, 한중일 더하기 카자흐스탄까지 1, 2, 3, 4등이에요. 항상. 그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본 나라들, 기타 국가들은 북한, 우즈베키스탄, 레바논밖에 없어요. 한 번씩만. 근데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아시안 게임을 참가를 한 거고, 그 북한은요, 소련 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뭔가 비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한중일의 리그야. 그야말로. 그렇구요. 그 어쨌든 그래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는 한중일 더하기 카자흐스탄의 총 메달이 97%, 금메달 비율 99%. 압도적인 힘으로 그냥 메달을 쓸어담고 있죠. 그래서 진짜 동계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안게임은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1등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 비율이었으면 진짜 너도 나도 국가대표 하겠다. 그리고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스키자플, 스노우보드는요, 그 여태까지 한중일 이외에 다른 한중일 카자흐스탄까지 이 4개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금메달 딴 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설상 종목에서는요, 그 레바논 선수 한 명이요, 그 니키 푸에르스타워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레바논으로 귀화를 해서 출전을 한 거였어요. 레바논으로 귀화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알파인 스키 빼면 나머지 설상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약해요. 그리고 중국도 알파인 스키 동메달 두 개고 크로스 컨트리도 별로 못해. 그리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요, 그 북한 몇 번 비빈 거 빼면요, 한중일 카자흐스탄이 끝이에요. 그 피겨 스케이팅은 그 뭐냐, 우즈베키스탄하고 북한이 그래도 메달을 좀 따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재전을 유치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시아는요, 서아시, 그 동아시아나요, 아니면 진짜 그 석유로 돈 좀 버는 그 서아시아를 빼면요, 진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요. 그리고 서아시아는요, 중동의 그 사막기후에서 절대 동계 스포츠 재전을 개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만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대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요, 그 아시안게임 개최하는 나라들이 다 동북아 밖에 없어요. 거의. 그 1950년대 막 이럴 때는 도쿄에서 한번 했는데, 1958년 근데 1986년 서울, 그리고 1990년 베이징, 1994년 히로시마, 그리고 1998년 방콕, 이때 방콕 한번, 그리고 2002년 부산, 2006년 카타르 도하, 그리고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2022년 중국 항저우 예정.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동북아에서 다 아시안게임 해먹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포츠 재전을 한 보름 정도 하려면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좀 빵빵한 나라가 동북아밖에 없어요. 동북아 3국밖에. 그나마 뭐 저기 카타르 이런 나라 월드컵도 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 동북아에서 아시안 게임을 매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차에 대한 걱정은 없죠. 왜냐면 한국,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시차가 똑같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하고 도쿄하고 같은 시간을 쓰고 있고, 중국이 약간 한 2시간 정도 시차가 조금 있죠. 그 정도 뿐이지. 그리고 2026년 아시안게임도 지금 일본 나고야예요. 그리고 동계는 지금 1986년부터 분리돼가지고 지금 그 2017년까지 총 8번 했는데요, 그중 4번을 일본이 했어요. 그리고 중국 2번, 대한민국 1번, 카자흐스탄 1번. 그나마 동계는 그 동계는 4국이야. 동계는 카자흐스탄도 있어요. 지리적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시아의 국력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국력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창설 시절부터 그 뭐냐, 강대국이나 이미 강대국이었던 나라나 아니면 산업화나 선진화에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진짜 산업화 엄청난 성공한 나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아시안게임 창설 회원국이었지만, 물론 제1회 대회는 한국전쟁 때문에 못 나갔죠. 한국전쟁 때문에 제1회 대회만 못 나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아시안게임 이런거 개최하려면 그 일단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제일 중요해요. 경기장을 짓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관중들이 유치해야 되잖아. 근데 관중들이 그 입장권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경제 수준도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 그 스포츠 실력도 약간 좀 그래도 몇몇 종목에 한정해서 그 국제적으로 약간 좀 비벼볼 실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좀 여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일본처럼 그런 엘리트 체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있어요. 물론 일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사회 체육에도 좀 약간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지만, 거기에 따 동계아시안 게임은 지리적 기후 문제까지 포함이 돼요. 중동은 못해요. 그래서 1년 내내 더운 그런 곳은 못해. 그러니까 계절 중에 겨울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자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원도에 스키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밖에 없어요. 이 네 개의 나라를 뺀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사막, 열대, 아열대 아니면 섬이에요. 애초에 동계 스포츠가 클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은 진짜 그 4개국을 위한 대회야. 그나마 대만은 조금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서 나름 그 프로 스포츠 리그도 있고 아시안게임 유치는 시도는 하는데, 문제는 그 중국 본토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외교적 문제 때문에 개최를 포기하거나 그런 그 아시안게임 유치 경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해볼 법도 한데, 1951년 뉴델리 대회,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2014년에 한번 참여를 했지만 그때 떨어졌죠. 그때 인천이 됐죠. 맞아요. 그 양안관계.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외교적으로 약간 뭔가 좀그 꼽사리 약간 뒤치다꺼리 그런 희생양을 가지고 태국이 아시안 게임을 무려 네 번이나 개최를 했잖아요. 태국이 역대 제일 많아요. 그 역대 개최 도시 횟수 1위가 방콕이에요. 네 번. 근데 그이 방콕 아시안 게임이 유난히 자주 열린 이유는 막그 아시안 게임 유치 이런 거를 그 받을 당시에요. 막 뭔가 그 정말 빵빵하게 개최할 나라가 안 나오거나 유치 전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황이 좀안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태국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우리가 해야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콕은 두번 연속한 적도 있어요. 자, 참고로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는요, 아직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진 않고 있는데, 그 오시아니아 대륙의 그 스포츠 제전인 퍼시픽 게임에도 안 나가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요, 호주하고 뉴질랜드가요, 우리가 굳이 껴봤자, 응? 우리 둘이서 다 해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빠져줄게 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빼면요, 그 오세아니아 대륙 안에서의 그 스포츠 실력 차이가 너무 커요. 오히려 그게 아시아보다 오세아니아가 더 커요. 그 여러분들 그 월드컵 그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에서요, 그 호주가 오세아니아의 어떤 그 듣보잡 나라를 한그 몇십 점 차이로 그깬거 알죠? 근데 그 대회 때 호주가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져서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요.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 대륙이 오세아니아예요. 사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호주는 결국 그 2006년부터 그 축구는 이미 OFC를 탈퇴하고 AFC로 갈아탔죠. AFC로 갈아탔고, 그리고 AFC로 갈아타고 나서 2015년에 아시안컵 우승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OFC 그 축구협회 본부는 뉴질랜드에 있어요. 호주에 본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이런 퍼시픽 게임에 참가하면요, 사실상 그 오세아니아의 다른 나라들은요, 그냥 초대 손님이 되는 거고, 그 초청 선수가 되는 거고, 그냥 호주의 전국체전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걔도 아시아 쪽 대회에 나오면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은 있거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그래도 오세아니아에서 나름 선진국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두 나라는 그래도 인도네시아하고 그렇게 안 멀어요. 그래서 이미 그 축구하고 농구는 아시아 쪽으로 지금 편입을 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호주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를 해. 지금 축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AFC하고 OFC를 그냥 아예 합병을 할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AFC하고 OFC하고 합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기 아시아 서쪽 끝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그 저기 오세아니아 저기 동쪽 끝인 그 아이티? 아니 그 서사모아? 약 그런 나라끼리 막 나라 예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원래 호주는 ONOC 오세아니아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 자격으로 있지만 아예 이번 기회에 OCA로 갈아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OCA 위원장이 좀 난감하네 막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물론 호주가 이런 아시아의 스포츠 제전 이런 각종 대회에 끼면 아시아의 그런 스포츠 수준은 올라갈 수 있어요. 호주는 올림픽도 치러봤던 나라기 때문에 호주는 충분히
그런 나름 스포츠 쪽으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예요. 문제는 호주를 빼면 나머지 오세아니아의 위상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미 월드컵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중동이 솔직히 호주 쪽에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해서 좀 그 약간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메달 획득 경쟁도 일단 중동권에서는 힘들어지지만 그 장벽도 엄청 높아져요. 근데 동북아 같은 경우는 호주가 끼면 오우 우리는 생유 경쟁자 약간 좀 경쟁할 만한 실력권 나라가 또 끼어드니까 우리는 땡큐 뭐 그런 거예요. 그렇구요. 그 어쨌든 그래요. 그 진짜 동북아 3국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빼면요, 다른 아시아 국가가 메달을 딴 경우는 어떤 나라냐면요 다른 대륙의 우수 선수를요 자기네 나라로 귀화시켜서 메달 딴 거예요.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 근데 이란이 특정 종목은 잘해요. 레슬링, 태권도, 가라데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OCA에서 중동의 위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중동이 그런 그 산유국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있었는데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려고 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그리고 중동은 약간 그런 기후 문제 때문에 아무 때나 대회를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 폭탄 떠안는 거는 지금 동북아끼리만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 거야. 저유가 시대가 되면서요 중동 쪽이 경제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요 원래 그 OCA의 그 본부가 쿠웨이트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쿠웨이트가 지금 2015년 이후로요 지금 국제 스포츠 단체하고 그 스포츠 정치 개입 문제로 지금 완전히 그 뭐냐 쩍쩍이 내쳐졌어요. 그 쿠웨이트가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쿠웨이트가요 그 스포츠 협회 쪽에요 뭔가 개입을 했어요. 그게 들통나가지고 그 지난번 그 뭐냐 예전에 그 월드컵 최종 예선 땐 월드컵 그 지역 예선 땐가 그때요 그때 쿠웨이트가 대회 중도 실격됐어요. 쿠웨이트가 정치적 개입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중도 실격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도 그 쿠웨이트하고 경기 하나가 더 남아 있었는데 그 경기는 그 대한민국이 몰수승이 됐죠. 그래서 네 후계자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쿠웨이트 정부가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쿠웨이트 본 그 쿠웨이트가 그 OCA 그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그 본부가 쿠웨이트에 있는데 그 본부 빨리 빼라 방 빼라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아마 나중에 협회가 좀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나름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호주는 올림픽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아시안게임 개최 이런 것도 떠맡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아시안게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은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호주가 그런 아시아 스포츠 대회 쪽으로 끼게 되면 지금 뉴질랜드도 약간 끼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만 지금 퍼시픽 게임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질랜드요 뉴질랜드의 평균 실력도요 아시아 쪽으로 끼면요 한 중상위권은 돼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약간 저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수영하고 육상 그리고 설상 종목 이런 거는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그래도 나름 수준이 있거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얘네도 겨울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중일 삼국도요, 솔직히 호주한테 뭔가 배우기는 있어요. 지금 축구도 그러고 있잖아. 축구도 나름 그런 게 있고, 야구는 우리가 호주 쪽으로 전파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안 게임에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끼면, 그래도 약간 그 뭐냐, 맨날 검은 머리만 보다가 약간 뭐 노란 머리 선수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끼면요, 사실상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가 약간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아시안 게임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그냥 원래 아시안 게임이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의 호주를 떠안으면 미니 올림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요, 2017년에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은 참가를 했어요. 다만 이때 호주하고 뉴질랜드는요, OCA 회원국은 아니니까 그 초청 참가를 했어요. 초청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이게 초청 선수들은요 메달은 수여가 안 돼요. 그 다른 대륙의 초청 선수들은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상을 해도.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그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그랬듯이 그 뭐냐, 자기 나라의 국가 유니폼을 달수 있는 자격은 박탈이 되더라도 그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초청 선수로 나오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메달을 주잖아요. 올림픽은 전 세계 범위니까.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다른 대륙 초청 선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에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이때 오세아니아 국가 전부가 다 초청이 됐는데 이때는 메달이 수여가 됐어요. 계속 호주가요,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고 싶어요 했고, 근데 이제 그 2016년 이후로요, 지금 그 쿠웨이트가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가 있는 그 쿠웨이트가 스포츠 외교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그 아시안 게임하고 퍼시픽 게임 이 기회에 그냥 합병해 버릴까? 지금 약간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미 지금 북미하고 남미는요, 팬 아메리칸 게임이라고 해서 북미하고 남미는 통합으로 해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하고 태평양은 안될거뭐 있냐? 이미 아시아도 그 태평양에 섬들이 있는데 지금 인도하고 일본이 이거에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중국도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FC하고 OFC의 그런 통합 떡밥, 축구 이미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가요, 약간 이런 스포츠 외교적으로는 약간 통합할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2017년에 OCA 위원장하고 중동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호주하고 뉴질랜드 참가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하고 퍼시픽 게임에 합병 없다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요, 아시안 게임은 이미 포화 상태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동권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각종 종목에서, 특히 육상이나 수영 이런 데서 약간 그 유럽이나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왠지 좀 메달 좀딸 거다. 메달 좀다 휩쓸어갈 거다. 약간 그런, 지금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중동 국가들은요, 치들은 개최 안 하고 요즘 동아시아에 야 그냥 니들이 좀 개최 좀해 약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종의 약간 대외 원조 사업 같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요 유치하는 국가가요 OCA에다가요 현찰을 이미 1,000만 달러 이상씩을 쏟아붓고 있어요. OCA 먹여 살린다고. 그리고 인천광역시가요 2014년 유치할 때요 OCA한테 2,000만 달러 줬어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은요 중국이 2,500만 달러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OCA가요 중동 국가들한테 야 니들 스포츠 저변 확대시키는 데 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호주나 뉴질랜드 참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쪽에 돈을 안 주게 뻔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 하계 종목에서는요, 가라데, 골프, 권투, 근대 5종, 농구, 럭비, 레슬링, 무술, 배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볼링, 사격, 사이클, 서핑, 세팍타크루, 소프트볼, 수영, 수상, 스키,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스쿼시, 승마,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카바디, 콘트랙트 브릿지, 크리켓,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필드 하키, 핸드볼, 그리고 e스포츠 이외에도 3대3 농구가 있어요. 근데요, 크리켓은 이번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에서 한시적으로 열리지 않고요. 이번에 e스포츠 종목이 시범 종목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해요. 그래서 e스포츠 종목 시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게 서핑, 수상스키,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컨트랙트 브릿지. 그리고 그 농구 중에서요 3대3 농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프리스타일 게임 해봤죠? 그게 원래 그 3대3 농구잖아요. 그 골대 한 개만 가지고 만약에 공격권 뺏었으면 그 3점 슛 라인 밖으로 공을 뺐다가 다시 공격으로 들어가는 그게 룰이 그 3대3 농구잖아요. 그렇고요. 동계아시안 게임 종목은 좀 적어요. 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 하키, 컬링, 피겨 스케이팅,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스키 점프, 알파인 스키, 크로스 컨트리, 프리스타일, 스키 밖에 없는데 진짜 동계아시안 게임은 11개 종목밖에 없어요. 참고로 하계는요 그 종목이 점점 늘어나다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해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부터는요 그 올림픽에서 채택되어 있는 종목 28개 더하기 아시안게임에서만 있는 종목 7개로 추가를 해서 35개 종목만 하자 하고 있어요. 물론 메달 개수는 더 많아요. 그리고 동계아시안게임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하고 노르딕 복합이 없는데요. 혹시 동계아시안게임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면 이 종목들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온니 골드 메달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연금을 스포츠 선수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보다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연금 점수는 더 많이 받아요. 물론 올림픽이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그 예술 체육 요원 혜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예외로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을 그 시점에 그 23명 전원한테 병역 그 미필자한테 전원 병역 혜택 줬었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우리 4강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병역 혜택 줄게. 그거는 약간 그 예상치 못하게 잘하니까 오그 포상 혜택으로 준 거야, 그거는. 그래서 원래 문화관광부하고 국방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연금 포인트 점수처럼 그 병역 혜택에 관해서 포인트 제도로 조정을 하려고 했다가
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냐 하면서 체육계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됐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체육계에서는 이 포인트제로 누적이 되면요, 그러면 금메달 따도 이거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 누적이면 그런 종목의 대회가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금메달을 못 따면,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그 메달 한 개로는 포인트가 안 되고 메달 몇 개 더 따면 포인트 주는 그런 거 혜택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계선수권도 그 병역 혜택 포인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월드컵하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이런 것도 병역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기존 체육계에서 그냥 기존에 그 해먹던 사람들이 그걸 계산을 안 한 거야. 어쨌든. 근데 그래서 세계선수권 같은 중요한 대회가 아시안게임하고 겹치면요, 선수들은 보통 아 그럼 나는 아시안게임 나갈래요 해서 금메달 따고 군대 그 병역 혜택을 받는 쪽을 선택을 해요. 예술체육요원. 근데 이게 종목이 겹치는 대회가 있어요. 농구하고 배구가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보통 아시안게임에 국대 2군을 보내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선수권을 연습경기 삼아서 아시안게임의 본게임.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대표팀의 홍보하고 흥행 목적이 있거든. 관중 동원이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 살 때는 그 선수들이 잘해야지 관중들이 많이 보러 올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요, 남자 배구팀이요 세계선수권 불참하고 아시안게임에만 나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배구팀은 금메달 따고 병역 혜택 받았죠. 어쨌든 그렇구요. 그러니까 국제배구연맹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계선수권 대회에 1군 안 보내면 국제대회 1년 출장 정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배구협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정이 바로 연속으로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1군 선수들 두 대의 연속은 체력적으로 힘들다 해서 세계선수권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세계 배구계가 좀 약간 좀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좀 질적으로 안 좋을 때였어요. 좀 질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막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때는요, 마라톤 종목이 안 열렸어요. 원래 이런 스포츠 재전의 꽃은, 스포츠 재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남자 마라톤인데, 여자 마라톤은 하루 전에 같은 코스로 해요. 같은 코스로 여자 마라톤은 하루 전에 하고 남자부 마라톤은 마지막 날 아침에 해요. 자, 근데 이때 이란이 마라톤 개최를 거부를 해요. 그 이유는 역사적,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들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가요, 그 역사적으로 이란의 전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는 고대 아테네한테 마라톤 전투에서 졌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생겨났던 스포츠 종목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이 금지 종목이에요.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이 금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전체적으로 그런
기초 종목, 스포츠 재단의 기초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육상 종목에 대한 육성이 좀 약해요. 아니, 그 마라톤 전투는 이거는 너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식들이 좀 있어요. 그거 가끔 방송에도 나와요. 이, 그 런던 올림픽 때 야구 안 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이라는 진짜 수천 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원래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그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요, 그 쿠웨이트에 있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압력을 넣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이탈하는 사례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아시안 게임 연맹이라는 비상설 기구가 있었는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상설 기구를 만들어요. 1982년에 개편의 이유는 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불러오는 팀의 참가를 아예 봉쇄해버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질을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쪽 올림픽 평의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축구연맹인 AFC에서도 이게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은요, 1978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을 영원히 못 나오게 됐어요.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 조건이요? 그냥, 일단은 그 올림픽 기본 종목 28개 더하기, 그냥 좀 더 해보고 싶은 종목 7개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각종 스포츠 관련 이 대륙 구분을 유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아시아에서 그 축구 강호였는데요. 유럽으로 그 UEFA로 간 이후 월드컵 본선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하고의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 본토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아시안게임을 못 나오다가 결국은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그 국호를 달고 겨우 참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참가는 할 수 있는데 메달을 따도 그 시상대에 국기가 안 올라가고 금메달을 따도 국가가 안 퍼져요. 대만은 국가 연주를 못해요. 스포츠 재단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고요. 그 터키는 각종 그런 스포츠 종목이 유럽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요, 터키는요, 이스탄불이 유럽 땅이에요.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수도가 이스탄불이었잖아요. 그리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원래 1970년에요, 한번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유치를 땄어요. 근데 이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3공화국은요, 박정희 정권이죠, 그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그 1966년에 원래 방콕에서 아시안게임을 했는데 1970년 그 서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방콕이 또 하게 됐어요. 두 번 연속.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태국은 1966년 대회 유치 이후로 그 경제적으로 약간 적자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대회를 징검다리 형식으로 개최를 하면서 그 재정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그때 한때 태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1970년 방콕 대회 때 한국 선수단이 입장을 하거나 그 개막식 때 입장하거나 아니면 그 경기가 열리는 곳에서는요, 막 막 이랬대요. 근데 문제는 태국은요, 1978년에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가 원래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파키스탄이 또 포기를 해요. 그래서 또 떠안아요.
그리고 서울은 나중에 1986년에 그 올림픽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약간 그 미니 대회 형식으로 아시안 게임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은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현재 아시안 게임에는 참가를 하지만요, 그 카자흐스탄은요, 아시안 게임에서 딱한 가지 종목은 참가를 못해요. 축구. 카자흐스탄이 축구 종목을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몇년 전에 축구 UEFA로 갈아탔거든. 그 이후로 참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UEFA로 갈아타서 뭐해? 월드컵 본선은 못 나가는데. 근데 카자흐스탄은 이때 카자흐스탄 축구협회는 아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월드컵 본선 못 나가도 좋다. 대신에 클럽 축구 유럽하고 교류하고 싶다. 왜냐면 그 자국 리그에서 상위권을 들면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 그 다음 순위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급 유럽 팀하고 붙어보고 싶다는 거야. 카자흐스탄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터키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물론 터키는요. 터키는 사실 그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유럽권이에요. 터키는 아시아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인데 약간 문화적으로는 유럽 쪽이 더 가까워요, 터키는. 그래서 터키는 각종 스포츠 이런 것도 다 유럽 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호주는요. 호주는 그러면 축구가 AFC잖아. 하지만 호주는 애초에 그 OCA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참가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AFC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아시안게임 축구에 못 나와요. 터키? 터키 잘한다고 하는데 월드컵 본선은 왜두 번밖에 못 나왔을까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시안게임 심판은요, 아시아 출신만 참가하지 않아요. 선수는 아시아 선수만 가능한데, 심판은 다른 대륙 출신도, 오라고 해요. 그리고요, 북한은요, 북한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태권도에는 못 나가요. 북한이 아시안 게임 태권도를 못 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약간 외교적인 문제예요. 아시아 태권도 연맹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별로요, 그 대륙 연맹에 일단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북한은 국제 태권도 연맹, ITF에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뭐냐. 이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총재였던 그 최홍희 씨가요, 원래 대한민국의 육군 소장 출신이에요. 육군 소장 출신인데 1974년, 네, 1973년에요. 아마 박정희 정권 때문에 그 캐나다로 망명했을 거예요. 망명한 이후 이제 북한하고 약간 스포츠 외교 이런 거 했나 봐요. 그래서 북한이 이 ITF에 가입을 했고요. 근데 북한은 이 WTF 세계 태권도 연맹에는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 태권도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는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WTF 이거 자칫 의미 해석 잘못하면 이거 욕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초대 총재는 그 대한태권도협회의 총재였던 김은용 씨. 김은용 씨 지금은 고인이시죠? 근데 지금 태권도 연맹의 주류는요, 대한민국 주도의 WTF예요. 그리고 국제 태권도 연맹은요, 그러니까 WTF는 김은용 씨가 이제 죽고 나서도
지금 나름 돌아가고 있는데, ITF는 최홍희 씨가 죽은 이후로 여러 단체로 분열이 됐어요. 네, 저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IOC에서, 야, 니네 그럴 거면, 응? 니네 그냥 통합해. 근데, 그, 연맹의 그 수뇌부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하고 바레인은요, 2011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처음 출전해요. 아시안 게임에. 그리고 몰디브는 아시안 게임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참가 신청 한번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기권한 적이 있어요. 동계아시안 게임 때. 아, 몰디브는 하계아시안 게임 때 나온 적이 있어요. 2002년 때 축구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 2018년에 아시안 게임이 원래 2018년에 안 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올해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올해 안 하고요. 내년에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내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아시안 게임이 원래 그 뭐냐, 연도를 바꾸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연도를 바꾸는 목적은요, 올림픽이 열리는 전 시즌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아시안 게임의 그런 대부분의 종목들을요, 그 올림픽의 대륙별 예선을 해보자, 이걸로 한번 규정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그 지금 주제에 안 맞아서 얘기 안 할게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하고 팔렘방 이두 도시가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요, 내년에 하기로 돼 있던 거를 다시 올해로 바꿨어요. 인도네시아가 연도를 올해로 다시 바꾼 이유는요,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기 어렵다 해서 다시 또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였으면 했죠. 우리나라는 2002년에 월드컵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했죠. 물론 대통령 선거가 겨울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아, 내년에 했어요. 그리고 개최 연도의 변경 가능성이 2026년에 좀 예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일본의 나고야하고 아이치 두 도시가 아시안 게임을 그 개최를 유치권에 땄어요. 근데 일본이요, 현재 그 추오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오 신칸센의 그 도쿄의 시나가와 역하고요, 나고야의 나고야역 사이 구간을요, 개통을 목표가 2027년이에요. 2027년에 개통해서 아시안 게임 선수들이 그 도쿄의 그 뭐냐, 하네다 국제공항 아니면 그 요코하마에 있는 그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그 나고야까지 신칸센 타고 가세요 하고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일본이 이때 1년 정도 늦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최 연도 안 바꾸고, 우리는 오히려 그 경강선, 그 강릉선, 우리는 오히려 그 강릉선의 그 개통을 오히려 그 평창 올림픽 직전으로 맞춰버렸죠. 근성으로. 아니요, 일본의 그 철도괴는 우리랑 똑같아요. 일본 협구에 아닐걸요? 우리도 그 표준구예요. 왜냐면 그 뭐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요, 그 철도가 왼쪽으로 통행하는 이유가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영국이 왼쪽으로 통행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영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그 교통 흐름은 전부 다 왼쪽 통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뭐냐, 주요 간선 철도 부설권을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일본이 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바꿨을걸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마 일본도 언젠가 바꿨을 거예요. 정확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더 찾아보려고요. 그 교류는 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어쨌든 아니요, 미국은 오른쪽 통행이에요. 예, 그 경부선, 경인선, 그 호남선, 경의선, 경원선 부설권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철도 부설권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철도 운행 그때 왼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막 노선 분기되고 약간 그런 게다그 왼쪽 통행 기준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철도 부설들이 다 일본이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하고요 중국까지도 일본이 철도를 놨어요. 만주에 만주까지도 철도를 일본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까지는 철도가 왼쪽으로 통행해요. 중국까지는. 그리고 그 우리가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갈 때그 괴를 바꾸는 이유는요, 그 러시아가 괴가 넓어요. 러시아만 넓어. 유럽은 다 표준괴예요. 러시아만 넓은 이유가 러시아는 적국이 그 철도를 통해서 군수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철도 그 궤도를 넓게 잡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어차피 그 아시안 게임 그 하는 그 타이밍에 신칸센 개통하니까 그거 좀 홍보하고 싶어서 그때 아시안 게임을 1년 늦추고 싶은 거야. 사대의식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에는 그 규정이 없는데요. 올림픽에는 규정이 없지만 아시안 게임에만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한 나라가 금은동을 독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올림픽에서 양궁에서요, 막 금은동 막 싹쓸이하는 막 그런 대회가 있었잖아요. 막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우리가 양궁이 금은동을 싹쓸이했잖아요, 여자 개인전이. 근데 올림픽은 워낙에 그 출전하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그 올림픽은 워낙에 출전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한 나라에서 한 종목에서 메달 금은동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있어요. 우리가 막 양궁이나 태권도나 이런 거에서 금은동 싹쓸이 매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막그 이후 이제 양궁 막 보면요 가끔씩 막 그러잖아요. 막세 명이 각각 막 다른 조에 배정이 되는데 뭐세명 중에 한 명이 중간에 막 부진해서 떨어지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어쩌다가 좀그 약간 운이 안 좋게 돼가지고 그 한국 선수 두 명이 결승전이 아닌 3, 4위전이나 뭐 8강전이나 뭐 이런 데서 붙을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은 대진이 일부러 그렇게 된대요. 그 올림픽에서 그한 나라의 금은동 싹쓸이를 막으려고 그 양궁 대진을 일부러 그렇게 짜요. 양궁이나 태권도 대진을요.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그한두명 정도는 8강에서 만나게끔 짜버려요. 그 8강에서 만나게끔 짜버려요. 일부러. 우승 후보끼리 한 8강에서 만나게끔 해버려. 둘중 하나는 떨어지라고. 이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근데 문제는 아시안 게임은 워낙에 한중일이 계속 메달을 다 따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나라가 1, 2, 3등을 다 하는 경우가 좀 흔해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 나라가 금은동을 싹쓸이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랜덤 대진을요, 그 짜는 거를요, 이게 각 국가에서요 몇 명씩 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단은 그 예선전 있잖아요.
물론 예선전은 같은 국가 선수들을 같은 조에는 안 넣어요. 예선은. 근데 이제 본선 조짤때 알고리즘을 넣는 거죠. 그렇게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그 뭐냐 두명 정도는 4강전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만나게끔 만들어요. 8강전에서 만나게끔 섞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그 조를 배정을 할 때. 물론 그 랭킹에 따른 시드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해요. 그래야지 그 아예 불공정이 아니고 특정 종목의 금은동 싹쓸이를 그 방지하려고. 오히려 한 나라에서 메달 싹쓸이 하는 게더좀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그러니까 밸런스 조절을 하는 거죠. 불공정이 아니고 특정 국가의 그 싹쓸이를 막으려고. 근데 다른 대회도 다 그래요. 1, 2, 3등 싹쓸이 뭐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가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조 대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 난수 추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랜덤 배정 뭐 이런 것도 그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쨌든 추첨하는 그 원래 그 뭐냐 월드컵 본선 조 추첨할 때도 그런 그 조건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유럽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륙은 같은 대륙끼리 같은 조에 못 들어가게 뭐 그렇게 배정하는 거 있잖아요. FIFA 랭킹으로 배정을 하되. 피파 랭킹으로 포트를 배정을 하되,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약간 저도 이거는 수학적으로 제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몰라요. 이거는 약간 그 수학적 개념이 약간 좀 들어가요. 이거는 조건을 집어넣는 거는 그런 거는 한 번쯤은 걸어놔요 다. 어쨌든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만약에요, 대한민국이 양궁 종목에서 1, 2, 3등을 다 휩쓸어요. 1, 2, 3등을 다 석권했을 경우는요, 이때 대한민국의 3등은 기록상으론 3등이지만 동메달은 못 따요. 메달은 못 따. 기록은 3등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이때 그 대한민국 선수가 양궁에서 금은동을 싹쓸이를 했을 경우 동메달은 4등한테 줘요. 동메달은 4등한테 주는데 대신 이럴 경우 3등하고 4등은 상금은 똑같이 받아요. 상금은 받을 수 있어요. 3등은 메달만 못 받는 거지 그 3등을 했을 경우에 각 다른 혜택은 다 인정이 돼요. 그 기록 스포츠 기록상 3등은 안 바뀌어지요. 왜냐면 4등보다 잘했으니까 3등으로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메달을 안 주는 거야. 독식을 막기 위해서. 그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서 그아 이거는 정보 이리저리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 깨끗하니까 기록 3등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록상 3등 인정해 주고 상금도 줘요. 다만 그러니까 매달 시상대회만 못 올라가는 거야. 그거 차이예요. 다른 거는 3등 다 인정돼요. 아시안 게임에서 3위 했다는 거 인정해요. 시상대회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3등 하면 시상대회에서 국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 그쵸? 포인트에는 영향 없는 거죠. 포인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2시간 넘게 막그 연속으로 갔는데 잠깐만 좀 녹화를 끊을게요.